오늘 제목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선포할 텐데, 우리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1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14장 우리 전체의 주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 이름을 쓰실 때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14장의 전체를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한번 그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악인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보내시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네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후에 벌어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에 보면 악인을,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그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을 볼 때는 다 어떤 그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봤을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행동이 옳고 또 자기의 명철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3절에 보면 바로의 시각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라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가 비록 내보냈지만 너희들은 얼마 못 가서 그 광야에서 갇힌 바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자신의 생각이에요. 니들이 가봐야 얼마쯤 가겠냐. 하나님을 배제한 그 일들을 봤을 때는 여지없이 자신의 어떤 그 명철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조차, 악인을 들어서 쓰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또 구원의 선포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그 재앙들을 내리시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저 뒤에서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이렇게 협박하게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묵묵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그냥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멸망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21절과 21절에서 30절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5절, 21절에서 25절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즉 약속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를 보아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는 사건이 오늘 21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까지 나와서,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그 블레셋 지방을 지나서 가는 길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뭐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뭐 이런 설교를 많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 주시기를 마지 않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접두어고, 다바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광야라는 그 히브리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 그 어원이 그 유추가 됐죠.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물론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잘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 뜻을 알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19편 67절에서 67절 7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 처음 이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코비드-19이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을 통해서 정치권에서는 뭐 많은 그런 어떤 좀 그 구속을 하고 속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에요. 근데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퍼니시먼 한번 혼나봐 이놈들,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지금 예배를 함께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 처소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랬을 때 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으로 뚝 떨어져 혼자 있을 때, 광야 속에 나 혼자 있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매달리는 내 삶의 모습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런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3장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장 출애굽기 10장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상반절까지 이는 하는 그 앞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우리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지방까지 가는 그 중간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뭐 정치적으로나 전쟁으로 아주 굉장히 막강한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나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셨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무슨 싸울 무슨 뭐 무기가 있었고 무슨 전략이 있었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맨날 종살이하고 그냥 주는 거 먹고 타성에 젖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무나 우리 인생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 속에 내모시는 것 같지만 거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뭐 그것이 또 퍼니시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퍼니시먼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쇼컷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를 너무도 내가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때로는 그 자신이 세상 사람들 싸울 자신이 없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면서 강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허세 속에 거짓 속에 지금 진실된 것이 묻혀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자꾸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신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시는 그 옛사람의 모습, 옛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 한번 아까 13절부터 읽었는데 14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막바지 가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껏해서 끌어내왔던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건 참 이런 그 적반하장도 없죠.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열 가지라는 그 재앙들을 그 눈앞에서 보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는 그 문설주의 피를 보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이르니까 하나님이고 보고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모든 그런 어떤 그 거짓을 행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오도하고 오보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그 쇼컷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그 광야 길을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우리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 너희들은 가야 돼. 그냥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싸우며 가시는 그 훈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해봐야 뭐라 하겠어. 종살이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매일 먹고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먹고 자고 내 주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앞절에 우리 13장 17절을 읽었는데요. 아까 이제 전반절까지 읽었죠. 우리 그 13장 17절의 후반절 2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하게 되면 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그 우리가 살았던 그곳으로 도망가자. 다시 그런 어떤 옛 죄인의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의 궁정을 떠나서 있었죠. 애굽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여기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광야라는 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허허벌판이더래요. 그곳에서 양을 치는데 목축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책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양치고 그냥 하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샘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내모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 말하곤 합니다.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그냥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그 자기 자식이 얻어맞고 터지는 것을 보기가 싫으시니까 훈련시켜서 힘을 길러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 가는 길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너희를 아느사라고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입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죄가 우리가 안에 있지만 그 성품의 그 뿌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 군대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말로만 표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말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그 기적이라는 것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껴안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이니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안 되는 일들을, 또 아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100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홍해를 가르셨어요. 밤새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높이 한 뭐 30m까지 이 대항을 가면 진짜 파도가 한 30m까지 올라간대요. 요즘에 뭐 동영상 보면은 뭐 큰 배들이 대항을 지날 때 진짜 뭐 집체도 아니야. 한 빌딩 뭐 한 2, 30층 되는 그런 많은 그 파도가 그 배를 덮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지만 밤새 바람이 분 데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홍해 그 거리가 10에서 한 15km 된다 그래요. 그 홍해 건너는 그 길이가. 그런 길이를 밤새 동풍이라는 바람을 불어서 갈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진 바닥이 어떻게 했어요? 딱딱했을까요? 축축했겠죠. 근데 그 축축한 바닥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다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뭐 해가 이렇게 쪄도 그 하루에 아침에 마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다 속에 있는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다가 다시 내 눈앞에서 그 자기를 쫓아오던 애굽의 그 병거들이 다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에 다 그 바다가 덮여져서 수장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우리는 그 기적만 보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병이 나왔을 때 물론 기도하고 뭐 감사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크게 드물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쩔 때 보면 그게 안 될 때도 있는 부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여러 번 여호와께서 매 구절마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일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그 환란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늘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제자들 입에서 특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과 그 기적에만 우리가 그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냐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건강상으로는 뭐 우리가 COVID-19 바이러스가 있어서 지금 뭐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격리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지금 미 대선이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볼 때는 우리가 자신 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짓과 어떤 뭐 속임수와 이런 어떤 그런 진실과 이런 싸움이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혹여나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다니엘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라는 그 왕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절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기 선고한다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건 와 그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드러내게 하고 또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잠자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할 것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25절입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을 치는도다. 우리 25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도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계셔라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결코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대. 뭘 인정해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함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 바위 틈에 숨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벗기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믿음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